안녕하세요. 저 먼저 그 짧은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센서를 이용한 간단한 퍼포먼스인데요. 좀 대단한 그 퍼포먼스는 아니고 일단 저기 나와 있는 졸라맨 같은 사람이랑 여기 퍼포머랑 그 연계성 같은 걸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제 인식이 됐네요. 왼손을 올리시면 왼손이 움직이고, 네,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이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로 한번 퍼포먼스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졸라맨을 끄고, 이런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이 이제 이 퍼포머의 움직임에 따를 거고, 이 퍼포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여기 퍼포먼스 하신 분은 나경호 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대단한 걸 보여드린 건 아니라서 이게 막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경호 씨 한번 의견을 한번. 상의된 적이 없는데 멘트가 나오네요. 네, 이번에 민수 씨랑 같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경호 씨 많이 어디서 보신 분 같지 않으세요? 다들 몰라보시는구나. 넘어갑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만요, 화면이 거꾸로 됐네요. 제가 뒤집을게요. 네, 그 즐거운 환상을 위한 실험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떨리거든요. 그래서 좀 대본을 좀 커닝 페이퍼로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저는 미디어를 활용한 정말 좀 짧은 공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위해 저는 센서를 이용했고, 이 센서는 이제 경호 씨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음악의 비트음에 맞춰서 여러 효과의 변화를 줬습니다. 솔직히 좀 다양하거나 멋지다고 솔직히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 지금 이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거쳐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성분들은 게임 좋아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아시죠, 다들? 거기에서 나온 이제 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동작을 인식해서 이제 그걸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아티스트들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아티스트들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터랙션 퍼포먼스 같은 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키네트로 경호 씨를 포착을 하고, 그걸 이제 오픈 NI라고 하는 일종의 PC 플러그인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 값을. 그 다음에 그 값을 분석을 한 것을 이제 애플에서 오픈 소스로 개발한 쿼츠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호 씨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그 주황색과 파란색 선 그룹이 나오게 제가 만들었고, 그 결과물을 또 다시 이제 VDMX라는 그 클럽에서 이제 DJ 말고 VJ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효과를 추가해서 이제 출력한 영상물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배우하고 실시간으로 이게 제어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디어를 이제 활용한 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이나 이제 특정 고객들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자 할 때 표현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연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극장 같은 곳에서 이제 한정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극장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 다양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미하게 죽어 있는 벽이나 구조물 등에도 이렇게 영상을 투과해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고가의 프로젝터가 솔직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어둠 속에서 이 퍼포먼스나 공연을 진행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조금만 켜져 있어도 영상이 투과되는 벽이나 스크린에 그 반사광 같은 게 그대로 붙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을 없애야만 하고, 그리고 무턱대고 영상을 틀었다가는 배우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그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배우는 영상을, 그리고 반대로 영상은 배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미디어라는 요소가 솔직히 신기하긴 하지만 그만큼 다루는데 힘들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기술력이 좋아진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재학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 제작 실습실 뒤편에 있는 풍경입니다. 완전 쓰레기 천지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보통 학교에서 공연을 하면은 3일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 3일 동안에 공연을 하고 무대 물 설치물도 철거하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제 직업이 쓰레기를 만드는 직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이 솔직히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고,
지금도 많이 괴롭히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멋있는 무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요구되는 조건들이나 그리고 반대로 자연환경 문제 같은 문제들이 이게 결부가 돼서 저한테 되게 도덕적인 고민을 하게 했죠. 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공헌을 하고 나면은 이 정도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 규모가 보통 소극장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극장 정도에서 공연해서 만들어지는 공연이 만들어내는 폐기물들은 이 양의 양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 학교에서는 3-4줄 꼴로 저 정도의 양이 폐기물이 나오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 설치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페인트 물에는 납이나 카드뮴이나 크롬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도 페인트 같은 거를 쓰고 남는 페인트들을 어떻게 이게 보관이 힘드니까 그냥 하수도에 버리고 모른 척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합판에 이 무대 제작에는 주로 합판이 사용되는데 합판이 느끼시기에는 되게 친환경적이고 되게 나무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걸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합판은 조각난 나무들이나 아니면은 슬라이스된 나무들을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접착제 안에 포름알데히드라는 합성 그 화학용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또 되게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다 문득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 미디어 아트 쪽 같은 부분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이 활용한다는 게 단순히 관객들에게 환상을 주고 공간의 한계를 이겨내는 것 외에도 지금처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빛으로 무대 세트를 작화하고 무대 디자인을 영상으로 채워넣는다면 공연이 끝난 후 세트를 깨끗하게 철거해서 다시 보관하고 다음 공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흰 방을 만들면은 여기다 영상을 투과해서 이런 방이나 이런 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은 깨끗하게 공연을 하고 다시 이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보여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즉석으로 뭐 페인트 칠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요소가 단순히 눈 속임이나 아름다움을 이렇게 뭐 구현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좀 더 도덕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6월에 공연을 했던 공연 영상입니다. 한번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죠.
네, 이 공간이 극장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곳은 일반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갤러리가 공연으로 들어갈 때 조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터 4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는 영상을 쏘고 두 대는 영상을 마치 조명기인 것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움직이면 배우 움직임에 저절로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게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명기 같은 거를 사용 안 하는 공연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조명기를 사용하는 공연보다는 이게 결점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미디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그 이 미디어라는 매개체가 극장이나 예술가 아니면은 예술과 그 대중들과의 소통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그 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공연이나 설치 미술 아니면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실 미디어를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많은 제작사가 있고 그 제작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업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저 같은 경우는 1.5세대 정도 되는데 해외로 따지면 3.0, 4.0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처진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구적인 좀 업체들이 이미 고민하고 이슈로 가졌던 그 문제들을 저희들은 뒤늦게 인지해서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일종의 후발주자라는 그 낙인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 표현하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실험과 도전들이 성공적이었고 또 오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성공적이었다고 말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창작을 필요로 하는 그 업계나 직종들한테는 더더욱 그 많은 실패 같은 게 필요한데요. 그 실패가 저희 쪽 사람들은 삽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되게 삽질을 많이 해야 되죠. 여기 혹시 미대나 아니면 예술대학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삽질 많이 하시죠? 네. 저희가 삽질을 많이 해야지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직종이라서 계속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삽질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퍼포먼스 준비하는데도 솔직히 좀 이것저것 많은 삽질들을 했는데 경호 씨가 가장 예쁘게 포착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해야 됐고 또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와보니까 또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센서 인식이 안 좋아서 결과물이 썩 좋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 이 퍼포먼스 영상이 스크린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 같은 데다가 쌓였다면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삽질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